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북포항에 북한 만경봉호가 들어왔죠.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6년 만에 남북 백길이 열렸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만경봉호에 직접 올라서요. 한 시간 동안 그 배의 물길을 인도한 분이 계세요. 도선사.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지금 무코항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 나가 있는 기자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토론을 하나 해볼 텐데요. 아파트를 다시 지을 때,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 다 허물지 말고 한동은 문화유산으로 남겨라. 이런 서울시의 정책이 나왔답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그 단지의 한동은 그대로 보존을 해라. 이거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과 흉물스럽게 그것을 왜 남겨둬야 하느냐, 무리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듣고 판단을 해보죠. 그리고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우리 앞서서 부영 뭐 그 회장 구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훈 변호사가 A부터 Z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북한의 예술단과 지원 인력 140여 명을 태운 만경봉 92호. 어제 오후에 동해 바닷길을 통해서 무코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남과 북이 연결된 건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로 16년 만입니다. 아, 지난밤은 무트로 나오지 않고 배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지금 무코항 분위기는 어떨까요? 무코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만경봉호에 올라타서 입항을 안내한 분이 계세요. 김상래 도선사 연결을 해보죠. 아, 김 도선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어디쯤부터 만경보 92호를 타신 거예요? 무코항 방파제로부터 약 한 4.2km 동쪽에서 탔습니다. 4.2km 떨어진 곳에서 예. 타가지고 배에서 그러니까 물길을 안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제 기상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북에서 내려오는 여정이 내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입항 때도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서 예. 육지에서 뭐 한 1km만 나가도 파도가 심합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는 배가 심하게 경사가 있어갖고 예. 물건들이 좀 넘어지고 그랬을 겁니다. 아, 그랬어요. 예. 경사가 예. 있었다는 얘기는 파도가 심하게 쳐서. 아, 수엘. 파도는 파도인데 이 파장이 긴 파도입니다. 파고보다는 파장이 길어서 이 에너지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배에 물건이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예. 입항 과정도 순탄지가 않았네요. 예, 그래서 음수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컵이랑 넘어져갖고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음료수를 이렇게 대접을 해요. 예. 사실은 이제 잠깐 일하고 가는 건데. 보통 한 시간 걸리니까 어느 배도 외국에 배가 들어오면은 음료수 정도는 뭐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대접합니다. 아, 그래요? 하긴 한 시간 정도 이 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예. 반갑게 맞춰주던가요? 무슨 얘기 좀 나누셨어요? 처음에 다리를 잡고 올라가니까 예. 마지막에 손을 잡아서 이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올라오라고 마지막은 예. 예, 예. 예. 저도 올라가서 인사하고 나니까 옆에 보니까 또 안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예. 예. 아무래도 화객선이다 보니까 여객이 많이 타니까 여객 이동을 좀 편안하게 해서 우리 소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 예,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서 쭉 올려줄 때. 예. 항상 그렇게 배 타시는 분이지만 이번만큼은 좀 느낌이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 저희들은 뭐 통상 하는 일이니까 다른 데도 손을 잡아주고 뭐 인사도 하고 하니까 예.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 뭐 특별하진 않았는데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예. 저 동포 만났다는 그런 느낌도 순간적으로 교차를 하고 그 정도였죠, 뭐. 예, 예. 동포 만났구나 예. 이런 느낌. 예. 날씨가 흔들리니까 더 그랬는지 모르죠. 그렇죠. 배가 흔들리니까. 그렇죠. 지금 화객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물 여객선. 예, 그렇습니다. 9,900톤급. 예, 예. 그럼 이게 무코항에 들어오는 배 중에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 정도면. 통산까지는 아마 가장 큰 규모가 아니겠나 싶어요. 길이로 봐서는 127m 통산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배들 중에 가장 큰 배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무코항이 꽤 유명한 항구인데 무코항 역사상 가장 큰 배가 들어온 거였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길이로 봐서는. 근데 무코항을 택한 건 왜 그런 겁니까? 인근에 있는 동해항이나 저 옥계항에 비해서 상항 역할이 조금 떨어집니다. 상업 항구로. 항구로. 다른 데는 이제 분주하죠, 항구가. 그렇죠. 여기 무코항은 약간 동해나 옥계보다는 좀 분주함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 수심에 맞춰서 그다음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데가 무코항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음료수도 한 잔 드시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배가 오면은 저 입항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 이 정보 교환하는 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어떻게 어떻게 입항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접안을 하고 그런 협의를 합니다. 그래 제가 말하면 본선 선장께서 어문이 있으면은 어문에 대한 것도 제가 답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가려면은 이제 입항하는 거죠. 말이 잘 통하던가요? 뭐 똑같은 우리 말이니까 생소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사실 외국 사람들하고는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저 어떨 때는 이제 전문적인 영어로 하죠.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늦어져.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말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렇습니다. 뭐 영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술 단어는 못 보셨어요?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보셨어요? 다들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못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한 사람도 배를 다 접안시키고 이제 내려오는 시점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대기하려고 하는데 뭐가 뒤에서 대화하는 인기척이 있어서 돌아봤죠. 그 사람이 현송월 씨더라고요. 현송월 단장 보셨어요? 어떻던가요? 자연히 이 질문이 차림이 나가네요. 빨간색이나 인공기에 있는 색깔이 있죠. 파란색이나 다이드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리듬을 줘갖고 있는데 TV 보는 것보다는 곱상하고 미인이다 하는 정도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 8, 9m 뒤쪽에 있는데 어디서 본 사람이다 하고 이래 보니까 매스컴에 요즘 자주 나온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고 단장이구나. 인사는 못하셨어요? 인사를 그건 아니죠. 친숙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평소보다 저반이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게 지연돼서 그러는지, 언제쯤 돼 있을 때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지, 이제 가벼운 차림으로 나왔는데, 거기 선장을 제외하고 우두머리나 할까? 될 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봤죠. 이 사람이 이걸 타고 오지? 배라는 건 불편할 텐데, 나름대로 뭘 대표한다는데, 하고, 혹시 제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도 정말 했었죠. 나중에 저희 매스컴 보니까 타고 온다는 게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딱 한 명 보셨는데 그게 송월 단장이었어요. 그래요. 도선사 김상래 씨 만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원도민이시잖아요. 평창올림픽 잘 됐으면 좋겠다. 기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그건 강원도민뿐 아니라 국민들 해외에 계신 동포들도 다 기원할 줄 압니다. 세계적인 잔치 시작부터 마치는까지 사고도 없고 나중에 패럴림픽까지 잘 됐으면 좋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저도 기원하고요.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어제 무코항으로 이 만경봉호를 인도한 도선사입니다. 김상래 도선사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무코항 풍경 어떤지 아주 궁금한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CBS의 송영훈 기자 연결을 해보죠. 송영훈 기자. 네, 지금 만경봉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북한예술단의 하선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만경봉 92호가 정박해 있는 무코항 32번 부두로 북한예술단이 탈 대형버스 5대 그리고 미니버스 1대가 접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이렇게 줄 서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줄 서 있거나 이렇게 취재진이나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곧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지금까지 외부 일정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어제 당초 북한예술단은 무코항이 입항한 직후에 강릉아트센터로 이동해서 점검을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네, 어제 예정과 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 안에서 하루를 묵은 것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왜요? 왜 나가서 저녁도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배에 있었습니까? 앞서 저희 취재진이 도선을 해준 도선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걸로는요. 우리 앞에서 만난 그 도선사님,
예, 맞습니다. 어제 동해 파고가 높아서 멀미나 배멀미를 조금 고생했을 거라고 조선사가 이야기를 해줘서 아마 컨디션 문제 등으로 배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이러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가 지금 곧 하선을 한다. 하선하면 어디로 갑니까? 네, 공연이 당장 내일로 다가온 만큼 북한 예술단은 곧장 공연장이 있는 강릉 아트센터로 나가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번 주 월요일에 먼저 들어와 있던 예술단 선발대와 합류부터 하고요. 예. 이후에는 강릉 아트센터에서 리허설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리허설 해야죠. 내일 공연이니까. 지금 청취자 질문들 꽤 많이 들어오는데, 아, 배가 언제 떠난다라는 거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안상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떠나는 일정이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서울 공연 때까지 쭉 머무르려면 음식도 필요하고, 뭐 물도 네. 필요하고, 전기, 기름 다 필요할 텐데, 이건 어떻게 예. 해결하는가 물어들 오세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한테는 정유 제품, 즉 기름 같은 것을 연간 50만 배럴 이상을 재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부는 만경봉 92호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유류를 공급해도 50만 배럴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정박 기간 동안에는 유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 일단 기름 제공하고 식음료는 네. 어떻습니까? 네, 식음료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외국 국가들의 국가 제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예. 식음료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힌 상황입니다. 그것도 근데 우리가요 5.24 대북 조치 때 제재 네. 대상으로 이 만경봉호, 그러니까 배들 북한 배 입항 조치를 불가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예외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만경봉 92호는 지난 2010년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로 우리 정부의 5.24 대북 조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입항조차도 원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다만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기간인 만큼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입항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경봉호가 들어왔고요. 오늘부터 이제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금 어제는 뭐 반대 집회도 있고 환영 집회도 있고 막 이랬다고 그러던데 지금은 조용해요? 네, 지금은 만경봉호 주변에는 반대 단체는 모여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예. 간간이 북한 예술단을 보기에 나온 인근 주민들만 철문 앞에서 북한 예술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기자 많이 춥죠? 아, 네. 오늘 새벽부터 나와 있어서 여기 겨울 칼바람 같은 게 많이 불어서 기온이 많이 낮은 상황인데요. 제가 좀 미안한 그래도 예. 예 바다 쪽으로 해가 떠서 괜찮습니다. 제가 좀 미안한 게 아까 6시 반부터 나가서 취재를 시작했어요. 취재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송영훈 기자 지금 입이 다 얼어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고요. 고맙습니다. 네, 목포항에서 송영훈이었습니다. 예, CBS 송영훈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네요. 이번에는 아파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건축 아파트. 이 재건축 아파트도 우리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요,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 아파트 한 동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보존 대상 아파트로 결정이 된 곳은 서울 서초구의 반포주공 1단지, 강남구의 개포주공 1단지 4단지,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등등인데요. 한 개 동을 남겨놓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한계동의 일부라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답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아, 좋은 아이디어다.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흉물스러운 아파트를 남겨서 뭐하냐.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생각을 좀 해보죠. 먼저,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맞다. 찬성하시는 분. 당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를 헐 때, 한 동의 전체나 아니면 일부라도 남겨둬야 된다.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뭐, 우리나라 이 도시 그 개발을 보면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그 단지 전체를 철거해서 완전 새로운 그 어떤 건축을 이제 짓는 뭐 이런 이제 그 방식을 하다 보니까 예. 도시 역사라든가 장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존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역사가 최소한 600년에서 한 13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와서 보게 되면 이 도시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대규모 이 철거 정비 사업을 할 때 예, 예. 최산도의 그 장소의 어떤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흔적을 좀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동을 뭐 말하는 102동 이러면은 그냥 102동을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사람들 다 빠지고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뭘 또 꾸미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단지 내 건축의 어떤 그런 그 조건에 맞게끔 예, 예. 뭐 그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형태를 바꾸거나 그다음에 층수를 낮추거나 좀 재배치를 하거나 심지어 재건축을 해서 기존의 그 오래된 그 주거의 어떤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남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뭐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그 정비 사업을 할 때 흔적 남기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과 방침을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이번에 예.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양복점을 남긴다든지 다방을 남긴다든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초가집도 아니고 한옥집도 아니고 성냥갑 같은 그 서양 아파트를 한 동만 덩그러니 남기는 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가? 사실은 좀 갸우뚱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대로 남기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대로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남기겠습니다만 예. 앞에서 그 말씀하셨던 예? 서울의 여러 지역들을 보게 되면 그대로 남기는 경우는 없고요. 대개 뭐 높이를 낮추거나 예. 혹은 일부를 남기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이 쓰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민들이 쓰도록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록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가 사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예컨대 공동체 시설로 쓰거나 박물관을 쓰거나 박물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산을 예. 살아있는 유산 리빙 헤리티지라 해서 예. 이미 또 여러 그 세계적인 도시에서 그 대상 그러니까 이 보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산의 한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적 남기기 사업 리빙 헤리티지로 이해해달라 이런 말씀. 네. 그런데 이미 확정이 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아파트 한 동하고 굴뚝을 남겨라 이런 내용을 네. 서울시로부터 전달을 받았답니다. 네. 근데 잠실 5단지는 50층 아파트 지을 계획이거든요. 네. 50층의 최신식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서 기존에 금가고 칠벗겨지고 녹슨 아파트 한 동하고 굴뚝을 남기는 게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거기에 어울리게 리모델링을 한다 치더라도 좀 흉물스럽지 않겠는가 생뚱맞지 않겠는가 주변과의 조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도시계획이고 도시계획 전문가라면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다 기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 5월 달에 이제 그게 조건부 승인이 됐는 도시계획 사업인데요. 예, 예. 그때 이미 굴뚝 하나와 그다음에 그 단지 일부 523동 일부를 남기는 것을 예. 조건을 해서 이제 그 통과를 시켰고 그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신 거죠. 예, 그냥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남길지는 주민들이 설계해 오라고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설계해 와라. 예, 그래서 그게 조건이라는 것은 그 기존의 정비 사업에 의한 예. 건축 계획에 걸맞는 이 흔적을 남기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울뚝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나름대로 남기게 된다면 예. 그 단지 내 모뉴멘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조형물 같은 성격으로 좀 남기도록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3동 1분 남기는 것은 그거는 기존의 계획에 의한 건축을 안 치는 그 형태 옆에다가 예, 예. 옆에다가 일부를 남기기 때문에 뭐 그 아주 일부만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뭐 주민들의 일종의 예. 공동지 시설로서 문화 공간으로 쓰도록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민들한테 맡겠습니다. 주민들이 숙제가 커지네요. 이거를 흉물스럽지 않게 이용 가치도 있게 이걸 잘 이용할 방법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재건축 승인해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또 하나의 과제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청취자 7997님은 흔적 남기기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다.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서공임님은 근데 유럽처럼 이게 뭐 유럽식의 잘 지은 건물도 아니고 한옥도 아니고
이게 서양의 아파트라는 것이 이게 그런 것과 똑같은 가치로 볼 수 있는가, 헤리티지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교수님. 네. 뭐,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지구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 도시계획을, 다른 나라의 도시계획을 보면 아파트 지구라는 걸 지정해가지고 예.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런, 데가 없는데요. 예. 특히 60년대, 70년대 지어졌던 뭐, 강남에 지어졌던 예. 연탄 아궁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그 양식입니다. 뭐, 좋든 싫든 우리의 어떤 주거 문화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없애는데, 없애고 나면 우리, 60년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을 후손들이 알겠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치. 일부를 예. 남기는 것인데 그 남기는 그 자체가 예. 사실은 연탄 아궁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가지고 또 뭐 그대로 남기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공동체 어떤 그런 건물 시설로 쓸 수 있는 예, 이런 것으로 하나의 복합적인 용도로 쓰고 잠실 5단지나 반포의 아파트들이 연탄 아궁이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8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개포는 그렇고요. 예. 개포는 일부가 그렇고 지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연탄 아궁이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쵸. 그 대신에 예. 서울 강남에 도입됐던 아파트 중에서 최초의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고층이죠. 그리고 고층 거기는. 아파트를 공급하 아파트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알겠습니다. 것이 굴뚝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흔적 남기기 사업으로 한동 아파트 한동 남겨두자. 여기 계획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이세요. 당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쪽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의 소장을 만나보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 헤리티지. 문화 유산으로 한동 정도 아니면 한동의 일부 정도는 남기는 게 어떻겠는가? 왜 반대하십니까? 이게 리빙 헤리티지가 이게 참 이름도 좋고 명분도 좋은데요. 예.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화 유산을 남기려면 주체가 공이 돼야 되고요. 재건축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 산대 공유해야 될 일을 사로 떠넘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문화유산을 개인재산인 재건축 아파트에 한동을 남기고 굴뚝을 남겨야 되는지 저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라는 게 다 사실은 지금 민간들이 개개인이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기려고 하다 보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왜 콘크리트 건물?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래된 집들도 많고 유산들도 많은데 이게 80년대 지은 콘크리트 아파트가 왜 문화유산이 되는지부터가 의문이고요. 또 이걸 문화유산으로 하더라도 절차 자체가 아까 이야기가 이제 민간한테 넘겼다. 민간이 자기들이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선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허가권을 공이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건축 허가권. 그걸 안 해오면 내가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압박이죠. 이게. 그래서 민간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굴뚝을 남기고 남기는 거지 그게 좋아서 남기겠습니까? 허가권 가진의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이걸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또 이렇게 협상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어떤 단지는 조건부고 어떤 단지는 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면 나중에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만약에 예. 이렇게 되면 다음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예. 혹시라도 다음 또 다른 시장님이 나왔을 때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느냐에 대해서 조합원이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분명히 저는 이 정책이 연속성이 없어진다라고 연속성이 보거든요. 연속성이 없어질 그래서 것이다. 뭐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주고 우리가 이렇게 줄 테니까 너희가 기부 체납을 해서 예. 오래된 한동을 공원으로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공권력을 가지고 내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해. 너희 하기 싫으면 내가 요만큼 줄게. 뭐 이런 식의 협상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일관성도 없고요. 이게 정책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중에 이런 입장 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꼭 콘크리트 아파트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그 80년대면 80년대, 70년대면 70년대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전하는 느낌으로 박물관 같이 이용한다면 그 나름대로 유산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네. 박물관화 하는 거 좋죠. 이게 또 문화유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예. 그 주체가 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원을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들고 대신에 기부 체납하는 만큼 용적률을 올려주면 어느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뭐 강압에 의해서 예. 강탈하다시피 뭐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아니면 공원 자체도 재건축 너희들이 오래된 아파트 한 동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라고 하면 조합도 받아들일 텐데 지금은 일관성도 예, 없고 예. 어느 단지는 이렇게 하고 이 단지는 이렇게 하고 그것도 너희가 알아서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하는 건 좀 형평성에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오로지 재산 문제로만 지금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흉물스러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흉물스럽죠. 두 가지죠. 그것도 맞아요. 재산 문제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예. 최신식의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예. 굴뚝이 남아있고 사실은 오래된 건축물이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미관상의 예. 문제도 있어서 재건축을 하는 건데 그게 등그러니 남아있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게 문제를 좀 안 되게 하려면 예. 좀 조화롭게 뭐 공원을 하고 박물관을 지어서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서울시 주도로 해라 하려면 공주도로 해라 이런 말씀. 그렇죠. 공이 주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왜 사가 주도가 돼야 되냐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여러분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예, 지금 언뜻 보기에도 뭐 흉하다란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굉장히 신선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정리를 좀 안전상에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안전 문제도 있다. 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무코왕은 지금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빨간 털옷을 입은 북한 예술단원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답니다. 예, 배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릉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어유, 이 아파트 한동 흔적 남기기 재건축할 때 한동을 남겨라 여기에 대해서는 김희근님 신선 꼭 해야 됩니다. 김진욱님, 박물관 부족하고 부족하죠. 이거 이용하자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1324님은 여기 청소년들 비행장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반대합니다. 이 말씀도 주셨고 흉물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또 꽤 많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치적쌓기하는 거 아니냐는 이승희님 의견도 들어오고 문자를 조금 더 예, 받아보기로 하죠. 그리고 우리는 재판정 들어가겠습니다. 예,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나오셨습니까? 수락관으로 오세요. 밥이 보약입니다. 아, 밥도 주나요? 그럼요. 오세요. 제가 밥 사드려요. 이제는 노상공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안 느끼시네요. 제가 언제 그런 또. 노상 변호사님. 네. 백성문 마당생님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결에 마당사야 됐지만. 저는 밥 안 사주시는데. 제가 사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성우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은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처럼 혐의가 인정이 됐던 사건을 네. 2심에서 이렇게 뒤집어 보신 경험 있습니까, 노 변호사님? 뭐 1심에서 유죄 나온 거를 2심에서 무죄한 건 있지만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이렇게 깎아주는 건 사실 없었죠. 못해 보셨죠. 백 변호사님.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 그 항소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심하고 정반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은 쉽게 말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봤다면 예.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다라는 예. 걸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를 아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측에서 뭔가 더 많은 입증을 했다라기보다 재판부가 달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못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형사사건이나 예. 민사사건이나 하시다 보면요. 예. 재판부 그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니까요. 재판부고.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1심하고 2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엔 특별하게 더 나온 게 없는데 예. 뭐 영체적 때는 좀 변론으로 하고. 예. 그랬는데 불구하고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판사님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는 안 되죠. 사법부의 그런 신뢰성. 이게 그냥 단순 복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뭐가 있느냐. 이게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변호사도 이렇게까지 나는 해본 적이 없다. 두 분 일단 반성하세요. 네. 능력을 지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변호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재판부의 판단 보는 관점의 차이니까. 착수금을 조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법조인들도 지금 놀랄 만큼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했던 건들이 무혐의로 줄줄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세기의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어제 이재용 부회장 그제군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그 뒷이야기와 이모저모 궁금증들 아주 쉽게 A부터 Z까지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은 상당히 이 복잡해서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비전문가들은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십시오. 어제 판결에 대한 그제 판결에 대한 소감도 좋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예, 오늘은 열어놓고 뭐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주시면 우리 노상궁 백마당쇠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난이도 낮은 질문 하나 주신 분 계세요. 난이도 A 질문. 백 변호사님. 네. 항소심이라는 건 1심 판결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둘 다 인정하면 그냥 확정되는 네, 그렇죠. 거고. 이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은 누가 항소한 거예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이 둘 다 한 거예요. 누가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거의 동일하게, 그거는 누가 먼저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물공여만 하나 놓고 보죠. 예, 예. 1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미르재단 예.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건 뇌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음흠. 그 당시에. 근데 특검은 그걸 뇌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다라고 해서 항소를 한 거고 예, 예.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뇌물을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라니까 겁박에 의해서 준 건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예. 우린 인정 못한다. 그래서 둘 다 항소를 했고 그 둘 다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은 2심 재판이란 거는 노 변호사님 네. 1심의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전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존의 증거를 뭐 잘못 적용했다거나 이러면은 재판부가 1심의 판결에 꼭 구애받지 않고 예. 얼마든지 새로 할 수는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 교육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오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교육받고 예. 그렇게 해야지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예.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사실 누가 그 결론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이재용 씨나 뭐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분들에 대한 재판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괴가 전부 다 판사마다 다 제각각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게 중구난방이고 재판이 아니죠. 이걸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일부러 재판부도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예, 예.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부분은 같게 또 다를 부분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데 예. 이번에 이재용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너무 달라서 그동안의 달라서. 것들하고 그래서 조금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럼 네. 어떤 분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아예 무죄가 된 겁니까? 근데 무죄된 건 아니잖아요. 네, 무죄된 건 아니죠. 부분 부분이 무혐의가 됐지만 어쨌든 결과는 유죄입니다. 유죄. 네, 그렇죠. 유죄 인정 부분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징역 5년이 2년 6개월이 됐고 네, 집행유예 4년으로 그렇죠. 석방.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피고인들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높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면 삼성도 웃지 못했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 웃음기 띈 얼굴로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허. 근데 사실 요즘에 그 구치소에 관련된 뭐 드라마나 예능이나 많이 있잖아요. 예, 있어요.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네? 살만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힘들다고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어도? 아, 그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일반인들도 네. 들어가면 건지지 못해요. 거의.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적응을 되게 잘했다고. 적응을 아무리 잘해도. 아니, 그러니까 좀 대우 같은 걸 잘해주지 않겠냐 그 말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거의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뭐 벌써 뭐 경영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치소에서 그래도 1년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바로 복귀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거죠. 그건. 하긴 우리처럼 뭐 그냥 아파트 뭐 집에서 이렇게 살던 일단 사람들이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못 나가는 네. 것도 크고 평범하게 살다가 감방으로 출근이 아니라 들어가면 네. 감옥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힘든데 호화롭게 살던 사람들 더 힘들죠. 더 그러니까 영장 있겠네요. 처음에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됐을 때 예.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예. 그동안 살아온 환경하고 너무 다른데 어떻게 거기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5년이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이 된 이유 지금 두 분이 이런 판결 처음 봤어요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무혐의가 된 이 이유는 뭔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제일 희한했던 부분, 제일 좀 의아했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이제 이게 그, 겁박이라는 표현을 사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뇌물을
주긴 줬다. 주긴 줬는데 1심에서 판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한 3분의 1, 36억 원 줬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뭔가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게 아니고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준 뇌물이다라는 게 이번 핵심입니다. 겁박은 압박하고 달라요. 요구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과 무서움에 떨면서 주는 게 겁박인데 예, 예.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강요죄의 피해자 프레임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재판부가. 예, 그러면 강요자의 그러니까 강요죄의 피해자 프레임을 받아들였다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준 돈은 전부 다 강요죄 피해자로서 준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36억 원 뇌물도 인정되면 안 되는 거다. 그것도 다 무죄를 했었어야 되는 거다. 그게 제 생각이죠. 그럼 36억 원은 왜 인정했냐? 네, 36억 왜 인정했느냐. 저는 그분이 사실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 이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맞으려고 한다면 예, 예. 36억 원도 전부 다 인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동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요. 예. 16억 2,800만 원 삼성이 줬다고 하면서 그 원칙적으로 장시호랑 그 김종 전 차관의 재판에서는 강요죄를 유죄를 하면서 그거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돈을 주었던 삼성 입장에서는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 피해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뇌물도 마찬가지 승마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자기네 화를 내고 예. 막 채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겁박 대통령이라고 한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겁박해서 준 거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그것도 무죄가 돼야죠. 같은 논리라면. 근데 전혀 또 엉뚱맞게 그거는 또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 대금 플러스 예. 말 타는 사용 이익이잖아요. 그럼 말 타는 사용 이익은 또다시 뭐 계산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뭡니까? 난 그래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간다. 앞뒤가 지금 다 맞질 않는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석방을 할 수 있는 집행유예 할 수 있는 요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래저래 다 예, 그 부분, 맞춘 거 아니냐는 예, 얘기가 그 그래서 부분은 사실 거죠? 저도 조금 그런 의심이 좀 들긴 드는데 물론 뭐 판사님이 제대로 잘 판단하셨겠지만 예. 제가 이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의견으로는 뇌물 그때 박영선 의원이 뭐 50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어제 저 출연하셨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뇌물을 수수하는 쪽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쪽하고가 좀 달라요. 기준이. 예. 그래서 뇌물 공여와 관련된 양형 기준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뇌물을 준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예. 2년 6월에서 3년 6월까지가 원래 기본형이고요. 아하. 여기에 가중요소가 붙게 되면 3년에서 5년까지 원래 그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 미만의 그런 이걸 주었다. 예, 예. 그러면은 집행유예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특별한 그런 게 있고요. 예. 또 뇌물 X가 너무 크거나 고위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면 오히려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 사건하고 연결돼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두 가지만 제가 말합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5,900만 원 뇌물 주었다고 주장되는 박채윤 씨 있잖아요. 있죠. 그분 네. 실형 1년 나왔습니다. 5,900만 원 주고. 이재용 씨는 36억 원 주고 네. 지금 집행유예 나왔죠. 아. 또 하나는 그 삼성 계열사에 있는 어떤 금고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어떤 직원이 예. 회사 자금을 10억 원이나 횡령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직원 얼마 나온지 아시죠? 실형 징역 4년 나왔습니다. 4년 징역. 그렇다면 10억 원을 횡령한 사람은 징역 4년이고 36억 원을 준 사람은 집행유예고 5,900만 원 준 사람은 실형 1년이고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재용 부회장한테 36억은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비변호사님?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모든 사람들한테 좀 평등하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국민들도 이제 이런 일반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피고인이 돼도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나는 이만큼, 쉽게 말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몇백 배 많은 이득을 취득했는데 예. 집행유예네? 그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그 주기 부분. 때문에 그 예.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백 변호사님 생각하는 제일 그 저는 사실 이번 부분? 판결에서 제일 이상했던 부분은 포괄적 승계 작업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탁이 없었다라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분. 그러니까 결국 삼성의 포괄적 승계 작업은 현안이 아니었다는 취지였어요. 현안이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죠. 청탁할 그래서 정도의 무슨 청탁을 아니다. 해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문용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 장관 왜 지금 그럼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러니까 현안이 아닌데 예.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막 억지로 말도 안 되게 절차를 바꿔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시켰어요. 음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봤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예.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럼 그건 뭐죠? 항소심까지 다 나왔는데 똑같은 결론이었는데. 그리고 그러네요. 또 하나 이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노 변호사님하고 저 네. 얘기하는 걸. 적어놓은 거는.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전문 증거라 증거는 없어요. 그 자체로는. 아. 그러니까 이 둘이 나와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 맞다. 원 진술자가 나와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럼 이거를 전문 증거라 증거는 없는데 간접 증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음흠. 내가 그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은 사람이 그걸 결합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간접 증거로서의 증거 가치가 있다가 1심의 판단이었고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안종범 수첩. 네. 맞아요. 근데 안종범 속의 예. 수첩을 유일하게 증거 능력을 통째로 날린 게 이번 항소심입니다. 여기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안종범 속의 수첩이 뭐 사실 스모킹건이네 뭐 별개 별개 다 들어있잖아요. 뭐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예. 안종범 수석이 그 수첩에 관련된 뭘 적어놨어도 그 증거 능력이 안 되니까 예. 영차 독대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결이 됐던 그 과정도 사실 뭐 이건 무슨 법리 판단이니까 제가 뭐로 토를 달긴 좀 뭐하지만 그럼 다른 재판부의 판단하고 이것만 다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다른가? 라는 부분들이 좀 예. 문제가 있는 저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예.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김영환 수석 같은 경우는 안종범 수석처럼 살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작성한 그런 이제 문건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실 증거 능력은 원래 그 자체로는 지금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신 상태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게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걸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돌아가신 분의 비망록 은 특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특별하게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 그분이 그때 적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네. 것들의 그 내용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한 내용하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는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또 그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청와대에서 나왔던 발표나 뉴스나 예. 이런 것들하고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수첩의 그 증거 능력은 특신성을 인정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수첩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의 증거들은 또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안종범 수석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 그거를 갖다가 왜 전부 다 날려버렸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첩, 김영환 비망록 네.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재판부. 이것이 아주 핵심이 됐다. 네. 이 말씀. 줄줄이 사실 그 부분이 나올 때 네. 저는 집행유예 나올 것 같았어요. 앞부분에. 저는 그전에 집행유예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사 소리도 들었어요. 아니 노 변호사님은 시작도 하기 한참 전부터 왜 그런 네,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2심. 음모론인데요. 그러죠. 아, 그 정말로 제가 생각한 거는 2심 재판부의 그런 이제 그 재판 진행 과정을 제가 좀 들었었는데 이제 그거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변호인들의 그동안 이제 풍겼던 것들 하고 플러스 또 그 법리상으로 예. 미르나 K재단의 그 뭐 준 돈이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었었고 또 국외재산 도피나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다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했었었고 그러셨군요. 또 하나는 양형 예, 예. 그 양형 인자로서 예를 들면 80억을 반환한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이렇게 했던 거 여러 가지 것들이었는데 예. 80억 반환이라고 하는 그것은 만약에 무죄를 주장한다면 사실은 반환하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반환을 마지막에 했어요. 그 얘기는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유예를 해줘라라는 식으로 압력이 이제 되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각자 나름 생각하는 의아한 부분들을 적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아있는 네,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최순실 씨 재판은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대법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 부분일 거예요. 그건 완벽한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네. 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모든 재판에 지금 증거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는 증거 능력 인정되고 네. 어디서는 증거 능력 인정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형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 다시 재판해 주시오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문용표 장관하고 홍완선 김문용 본부장은 내가 왜 들어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멘붕일 것 같아요. 멘붕이죠. 아니, 그거 현안이 아닌데 그걸 왜 하신 거예요? 나는 뭐야? 나는 뭐지? 나 누구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약간 이런 모드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건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줘야 다른 재판부도 그에 기초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안종범의 수첩.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재판에 저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 거는 별개 문제고 어쨌건 이번에 겁박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어디서 듣기로는 네. 겁박에 의해 준 뇌물이다라고 하면은 그 겁박한 사람한테 죄가 더 크게 물린다라는 얘기를.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진 않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죄지도도 안 좋죠. 그러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기업 총수를 겁박해서 돈을 뜯어냈으면 그럼 그게 이제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금액이 떨어졌잖아요. 아. 금액이 떨어진 건 또 어쨌건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종합해 보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상쇄될 혐의가 거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예. 이렇게 말하는데 예. 비법조인들이 뭐 영향이 아주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예. 않고요. 겁박을 했다면 강요죄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떨어져야 돼요.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하고를 차별 대우합니다.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은 1억 원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알겠습니다. 게 아닙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궁금 듣고 나서도 참 복잡하다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것과 저것과 상충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온 건가라는 의문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을 정도예요. 이 재판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아직 대법원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청취자 임효선님이 아, 노상공님, 백마당수님. 저 매일 아침 밥 못 먹고 출근하는데 밥 좀 사주세요. 이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 임효선님. 네, 신경 쓰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청취자 5061님, 겁박이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겁박이었다고 이걸 인정을 할까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현명한 판결 기대합니다. 박명세님. 어제 평범한 50대 아줌마들 모임을 했는데 이재용 판결에 분노해서 초밥 맛을 잃을 정도였다. 네, 이금옥님의 문자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 주시네요. 네, 우리 사회에 정의가 구현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7시 반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지요. 고맙습니다.